너 때문에 회사 이미지 타격 입은 건 어쩔 거야? 이런데도 회장이 되겠다고? 엄마나 형은 내가 모든 걸 포기하길 바라지. 그럼 내가 짓지도 않은 죄 인정하는 꼴이 돼버려. 그럴 수 없어. 그래서 계속 버티겠다고? 왜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이상하지 않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형은 정말 모르는 일이야? 엄마도 모르는 일이에요? 너희 아버지도 우리를 의심하더니 이제 너까지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7년 동안 묻혀있던 얘기가 왜 하필 지금 나오는 거냐고. 피해자 가족이 흘렸는지 누가 알아? 피해자 가족이요? 박태석 가족은 지금까지도 널 원망하지 않겠니? 글쎄 다 헛소문이라니까.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받았어. 아, 석준이는 그 피해자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 그 사건 현장에 갔던 거는. 이봐 김 사장. 지금 우리 석준이를 범인 취급하는 거야. 그래. 저는 그만하세요. 중요한 주주들한테 해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다고 믿겠어요. 오해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해명해도 오해할 사람들이에요.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주주총회 때 석환이한테 회장 자리 뺏기고 싶어서 그래.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우, 괜찮다. 다녀왔습니다. 니들도 봤지? 강석준이 예전에 살인 용의자로 구속됐다가 풀려났다는 기사. 뭐라고? 석준 씨가 살인사건 용의자였다고요? 그래도 네 언니는 강석준을 철석같이 믿는단다. 무섭지도 않나 봐. 강석준 씨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네. 순정이 너도 많이 놀랬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형부도 비슷한 사고로 죽었어. 뭐? 아니 범인은 잡았어? 아니 그래서 언니가 많이 힘들어했어. 강석준 씨 얘기보다 더 놀랄 일이네. 태우 씨만 알아? 좋은 일도 아닌데 어머니 아시면 언니한테도 뭐라고 하실 거야. 어 알았어. 나 언니한테 좀 갔다 올게.